세상 어디에서도 볼수 없었던 수상한 케이크. 저와 함께 한 쌈 가실래예? 야, 일단 굉장히 그 특이한, 좀 네. 특별한 형태의 네. 케이크를 제작을 했어요. 박 위원님, 네. 이 디자인 어떠십니까? 이런 디자인 보신 적 있습니까? 처음 보는데요. 수상해 보입니다. 네. 좀 맛을 보시는 중요하죠. 게 어떨까? 한 쌈 좀 네. 싸볼까요? 네. 한 쌈 하실래예? 자, 이렇게 해서 딸기도 넣고, 크레이프 위에 각자 취향대로 과일, 쿠키, 생크림 등을 얹으면 완성! 과연 그 맛은 어떨까? 자, 다양한 난, 형태로 지금 아유, 즐길 수 있다는 아유,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입 터지십니다! 아유, 진짜 이거 하나 다 드셨어요? 크게? 야, 일단 홍이언님 한번 드신 소감을 좀 들어볼까요? 쌈이 입안에서 천국이네요. 진짜 맛있었어요. 저는 이 정도면 사 먹겠습니다. 오! 아, 그 정도로. 이야. 조리하는 과정에 딸기를 안 썼다고 네. 좀 뭐라고 하셨는데 좋습니다. 딸기는 이따 제가 맛볼 텐데 네. 친환경이라고 써 있긴 한데 이건 안 씻어요? 안 씻어서 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고. 자, 이런 거 네. 요리하기 전에 다 손질해가지고 가져오시는 게 맞아요. 큰 실수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친환경 딸기인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. 쌈이 입안에서 천국이네요. 아, 그 정도로? 이야. 심사 때 그렇게 평가해주시니까 기분 너무 좋았죠. 진짜 천국을 경험한 것 같았어요. 맛은 상당히 특별한 맛인 것 같아요. 이 케이크 맛이 아니라 진짜 네. 이 쌈 맛이 느끼는 그런 느낌이 받는데요. 한국인의 네. 맛이네요. 네.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케이크 사이에 지금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서 네. 아마 자르거나 하는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거 아닙니까? 아, 뭔가 축하할 일 있을 때 케이크 커팅 그게 좀 힘들 것 같다. 꿈의 기업 판정단에게 한번 좀 드려보시죠. 직접 쌈 싸주세요라고 하면서 네. 드리고 싶은 분에게. 네. 갑자기 제 표정이 바뀌었어요. 네. 야, 가운데 계시는 분. 네. 설레운 목소리. 현장 평가 때 저한테 안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네. 이번엔 좋은 평가를 듣고 싶어서 그분한테 드렸어요. 등 뒤에 불러왔던 분이시죠? 아우, 한 입에. 예. 네. 자, 과연 꿈의 기업 판정단 여러분들은 어떻게 네. 평가를 하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들어주세요. 자, X가 한 표가. 발표를 딱 마치고 이렇게 좋은 평가들을 들으니까 너무 기분 좋고 자신감이 생겼어요. 1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. 상화예술고 3학년 서지훈 학생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천년의 신비 경주에서 온 경주 삼성생화예술고등학교 서지훈입니다. 최종 결선 주제 마음을 담은 케이크. 지훈이가 만들어야 할 케이크의 대상은 커플 당첨. 이른 아침부터 학교에 나와 최종 결선 준비 중인 지훈이. 결선 주제는 커플인데요. 이 커플이니까 두 사람이잖아요. 이게 두 사람을 모두 만족해준다 해야 되나? 만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고 있어요. 지훈이는 향긋한 녹차와 쌉싸래한 커피의 맛을 살린 무스 케이크를 구상 중이다. 하나의 틀에 두 가지 맛의 케이크빵과 무스 크림을 넣고 얼리는 작업이 쉽지만은 않은데. 제가 그 생각한 그 시트가 나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좀 어떻게 나올까 궁금하기도 하고 좀 기대도 돼요. 부드러운 무스크림의 폭신한 식감을 살려주는 케이크빵. 최고의 케이크를 만들겠다는 지훈이의 꿈. 과연 결선에서 어떤 멋진 작품으로 탄생할까? 그날 저녁 특별한 곳을 찾은 지훈이. 와. 이곳은 커플들이 특별한 날 찾는 이벤트 카페. 지훈이는 프로포즈하는 연인에게 결선 케이크를 미리 선보일 계획이다. 지훈이의 케이크가 더욱더 빛나는 순간 두 사람의 미소를 보니 절반은 성공인 셈.